2024년 6월 25일 그 역사적인 날에 해병대로서 그 자존감과 자긍심으로 29일 오늘 한강민정 일본 출구에서 해병대 예병연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의 선방으로서 21살 나이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시민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말에 미쳤다고 비맞고 다닙니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봐주십시오. 재해병도 이곳에서 젊음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재해병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임성근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재해병을 내성천 깊은 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놈이 단 한 놈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휘관 사단장과 지휘관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어찌 지금까지 키워왔습니까? 누가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걸로 작살도 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받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덜 작살날 겁니다. 지금 당장 재해병 특검법을 의결하라! 의결하라! 못 답힌 꽃 한 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총장 출신인데 어찌 그리 법을 우습게 하십니까? 전방위적인 개입을 하셨더군요. 이제 곧 있으면 왜 그토록 임성근을 비호했는지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님 감당 가능하십니까? 재해병 특검법을 의결하라! 거부한 바로 그가 법인이다. 못 답힌 꽃한 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이 비를 맞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비오는 날 용산거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용산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왜 재명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진명제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평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재해병 특검법 제1
앞에 보여줄 것이다. 어떠한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최혜명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비를 맞으며 같이 시민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큰 함성 한번 주십시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에게 넘겨보겠습니다. 마태가 16분 남아서 만약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7월 31일 8월 2일 그 긴박했던 순간에 임성근 사단장 살리겠다고 이종섭 장관, 임기훈 비서관, 신범철 차관에게 밤낮없이 전화해서 임성근을 빼라, 혐의사실 빼라, 죄명 빼라, 이렇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자기 수사를 맡겠다고 특검을 거부한 그런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만 할 것입니까? 순직해병 특검법안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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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알고 싶다!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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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부터 1년이 넘게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길바닥에서 계속해서 싸워왔습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좀 끝을 내주십시오. 차로 지나는 동안만 속보로 걷겠습니다. 속보하겠습니다. 우리 최혜병 21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밝혀달라 그뿐입니다. 대통령님 오늘 하셨습니까? 대통령님 정권이 날아갈 짓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날아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검찰총장 하셔서 또 특검법 특검 수사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잘못하셨으면 그 대가를 응당 받으십시오. 못 잡힌 선도 제자리, 선도 제자리, 선도 제자리. 천천히 걷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걷겠습니다. 예. 못 잡힌 꽃한송이 최혜병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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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 갈게요. 앞으로 좀 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앞으로 좀 가주세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쭉쭉쭉쭉. 저는 딱 한 가지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이들의 진실을 향한 투쟁이 그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제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진실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그 죄가를 물을 것입니다. 지금 최혜병이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한 모든 눈물과 땀과 열정이 다음 주에 또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그리고 사회민주당도 모든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향한 행로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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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가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행진 중에 군가한다! 군가는 갔다가!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유의 대표여 삼군의 합장 서서 전령.
해결을 못해요. 우리 함께 주고 계신 이현주 의원님 마이크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 여러분, 우리 비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또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 우리 여러분 정말 고생하십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네. 그죠? 저는 해병의 딸로서 그리고 아들을 둔 엄마로서 다시는 재병과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병 특검 꼭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여당의 국회의원들, 말로만 국가안보, 말로만 대한민국, 거짓말 하지 말고, 말로만 국가기관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꼭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 그 책임을 꼭 지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스스로 불을 지졌던 공정과 상식,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공정과 상식이 과연 무엇인지 똑똑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외에게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병 특검, 재병 수사를 통해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짜 공정인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 노래 켜주십시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못 다핀 꽃 한 송이 재병을 살려내라. 해병 동백 출세 위해 우리 아들 죽어주리라. 특검 선서 거두한 그가 바로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우리 박정훈 대령은 자신에게 맡겨진 수사단장직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가 과연 진정으로 항명 수괴입니까? 목소리가 작다! 그가 진정 항명 수괴입니까? 박정훈 대령은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사랑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을 수행했을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항명 수괴로 만든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에게 항명한 윤석열은 반성하라.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잘못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더 이상 생떼 쓰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 이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행진하고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코앞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그렇게 못난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으로서 미안합니다. 못 갚은 못한 속이 새벽을 살려내라. 자기가 꼬은 것 아닙니까? 왜 남에다가 정권을 날려먹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본 보수 대통령 중에 당신이 가장 전능하 같습니다. 진보 쪽에 있었던 대통령들 다 통틀어도 윤석열이 가장 후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말고 다른 직업 찾아보십시오. 계란말이 잘하십니까? 김치찌개 잘 끓이십니까? 김치찌개 끓이고 약주 한잔 잡수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특검 또 거부권 때리실 겁니까? 그러다가 국민에게 비싸지기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통령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못다핀 꽃한송이 재명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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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 똥별 출세 위에 군말 없이 죽어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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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 제자리. 우리 언론에서 저 음악 낮추세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던 당신 자식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분을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해병대 전우 여러분, 오늘 오중에도 함께 계속해서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214기 이근석 해병입니다. 저는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최전방으로 해병부대로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우리 가족들하고 가족회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금년도로 여섯 번, 네 번을 현충원을 참가해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욕심보다, 목숨보다, 가족보다, 국민의 목숨보다, 가족을 생각보다 국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 윤석열과 깔끔대로 들어주는 이게 뭡니까? 글쎄, 우리가 해병 연대에서 우리
애국, 정의, 서울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제 검찰 독재정부와 유두상자를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최풍문 해병의 영원히 부천에서 도둑이 한테 될 때까지 박정훈 대령이 멸려 해병할 때까지 우리 용기 불만토 우리 함께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우리 해병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뭉쳐서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계속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월남 참전용사 병 214기 이근석 해병님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나이 여든을 앞두고 계시는 노병께서 이 붉은 비를 맞아가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해병 그 안타까운 목숨을 어찌 그렇게 가벼이 여기십니까? 임성근 사단장님, 당신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 최해병이 그렇게 죽어줘도 되는 군말 없이 죽어줘도 되는 존재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해병대는 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조폐쓸지언정 우리 해병들을 서로 그렇게 잘못되게끔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잘못된 지휘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간에는 이종욱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대었다, 분명 로비를 했다라는 그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악한 소문까지 돌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추악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특검으로 깨끗하게 밝힙시다. 특검으로 깨끗이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법칙 의료를 받으시는 것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좀 밝혀보십시다. 누가 우리 최해병을 물로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누가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밝혀봅시다. 이제는 좀 밝혀봅시다. 최해병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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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핀 꽃한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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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최해병의 원혼을 풀어주는 그뿐이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왜 자꾸 거부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주범이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최해병 사망사고에 수사 외압을 가하신 범인이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벌받아야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만 밝혀봅시다. 지금 당장 최해병 특검법을 의결하라. 윤석열 대통령님 다 왔습니다. 말 안 듣는 해병대가 싹 다 모였습니다. 우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에게 말씀 넘기겠습니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가 범인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면서 격려했다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검사 후배 김규현이 여기 왔습니다.
경찰청장 시절에 군사법원법 개정됐으니 잘 알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228조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사하다가 재판권 없는 범죄가 발생하면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박대령은 그래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사했고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나오자 지체 없이 민간으로 이첩했습니다. 이 이첩을 중단하고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진정 당신이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면 왜 특검을 거부하십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 그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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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법안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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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거부하신다면 그때는 진정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몇 명이나 감옥으로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더 쫄려서 그러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아직도 조금의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제발 국민 앞에 나오셔서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 앞에 진상을 밝히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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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힌 구탄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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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저는 작년 8월달부터 이 짓을 해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비도 맞고 이렇게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름도 못 들어봤고 얼굴도 못 본 그냥 체해병이 불쌍했습니다. 그냥 불쌍했습니다. 걔가 무슨 잘못입니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안 밝힙니까?